오늘 이제 그 남은 시간 조금 해야 될게 97쪽으로 넘어가서 그 두루대를 비롯한 사람들과의 논쟁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긴데요. 요거를 이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위에 칠판을 좀 쓸게요. 아인슈타인 하면 무슨 이론이 떠오르시죠? 상대성 이론. 그렇죠. 무슨 상대성 이론이 떠오르시죠?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떠오르죠. 원래 논문 제목은 움직이는 전도체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동력학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 이때 요 파트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 루트비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인식의 지도가 바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서, 볼츠만이 몇 년부터 몇 년생이냐면, 1844년부터 1906년이거든요. 1844년이 니체가 태어난, 같은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루트비 볼츠만 얘기가 나오는 파트를 잠깐 보면은요, 그 얘기 98쪽을 잠깐 보시겠어요? 98쪽에 맨 밑에 보면 기체 운동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위에 문단부터 볼게요. 그 위에 문단. 아인슈타인이 매력을 느끼고 있던 개념들과 물리학 세계의 대부분을 통일시켜 줄수 있는 것 중에 19세기 말에 열 전도나 기체의 거동과 같은 현상에 역학 법칙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던 기체 운동론에서 등장한 것들도 있었다. 기체 운동론이라는 게 있죠, 지금. 기체 운동론. 기체 운동론에서는 기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가끔씩 서로 충돌하는 엄청난 수의 작은 입자들의 집합으로 보았다. 기체를 이런 엄청난 수의 작은 입자들의 집합이다. 운동하고 있는. 여기서 작은 입자는 하나 이상의 원자들로 구성된 분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요 말이 이 기체 운동론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루트비 볼츠만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기체 운동론과 관련된 중요한 이론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데 어딘지 다 찾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때 볼츠만 했을 때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통계 열역학이에요. 이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통계 열역학. 통계 열역학. 우리한테는 지금 통계나 이제 뭐 역학 이런 말도 그냥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도 들어보셨을 거고 통계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정리한 게 볼츠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통계 열역학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세 가지가 걸려 있어요. 통계라는 게 걸려 있고요. 통계라는 게 출현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도 아직 이 부분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통계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될까? 지금은 너무 여론 통계 막 이렇게 많아가지고, 통계,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역학.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통계, 열, 역학.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때 우리는 일단 열이라고 하는 것부터 볼게요. 열, 열. 여러분들 열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열? 열. 히트.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뭘까? 뜨거워진다라는 거잖아요. 히트. 뜨거워진다. 이 뜨거움의 정체가 뭘까를 오랫동안 서구에서도 이거에 대한 뭐 탐구가 있어 왔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19세기에 정리를 한게 이제 볼츠만이 되는데,
열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되었냐면, 여러분들 막 그 저 무슨 다이어트 이런 거 하면 칼로리 계산 많이 하죠. 칼로릭으로, 칼로릭이라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칼로릭이라는 물질이 있다, 물질이. 이 물질이 열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흐름이 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불을 막 때워요. 그러면은 이 안에 칼로릭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럼 내가 이걸 만지면 어떻게 되죠? 이 열이 저한테 오죠. 그러면은 이 칼로릭이라는 물질이 저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릭이라는 물질로 열을 이해했어요. 그쵸? 물질로 이해했어요. 그러다가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1850년에 이 열을 다르게 정의해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열을 운동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뭔진 모르지만 어떤 운동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뭘로 이해했죠? 그전에는 물질로 이해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뭘로 이해해요? 운동으로 이해해요. 느낌이 다르죠? 물질이라고 하는 건 실체적인 어떤 사물 같은 거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실체적 사물 같은 거예요. 이런 실체적 사물에서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운동은 실체적이지 않죠. 그렇죠? 운동이라는 말 자체,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렇죠? 돈다. 돈다 본 적 있어요? 돈다? 돈다. 돈다 본 적 없죠. 동사들 생각해 보세요. 동사. 동사의 세계가 열려요. 돈다. 웃는다 본 적 있으세요? 웃는다. 웃는다 본 적 없죠? 이렇게 찌그러지는 건 본 적 있겠죠? 이렇게. 웃는다는 동사 본 적 있냐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웃는다. 뛴다 본 적 있으세요? 뛴다? 뛴다. 사람이 이렇게 하는 물질로는 보지만, 뛴다라는 요 동사를 본 적 있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뛴다, 웃는다 다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죠? 뛰는 동작을 보고 있는데. 동작을 뭐가 하고 있죠? 사람이. 어떤 물질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는 물질을 보고 있는 거지 이 동사를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더 대표적인 게 깨진다. 깨진다 라는 동사가 있다고 해봐요. 자, 뭔가가 깨져요. 깨져. 그러면 맨 처음에 컵이 있다가 조각이 났어요. 그죠? 우리 요런 물질이 요렇게 되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 깨진다라는 이 동사적인 사건은 어디에 있어요? 이 사이에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이에 있어요. 동사 자체는 명사와 동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물질로 본다는 건 명사로 보는 거예요. 실체화되어 있어요. 동사로 본다는 건 실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포착될 수가 없어요. 동사 자체는. 이해가 되시나요?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웃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웃는 동작을 유추하는 거죠. 뭘 통해서 유추하는 거냐면, 물질이 이렇게 되고 입이 이렇게 되면 웃는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쵸? 그쵸? 물질의 특정한 배치로 그 동사를 이해하죠. 물질의 상으로 동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은 이거를 걷는다라는 동사로 표현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사건은 팔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다리가 위로 갔다, 이게 있을 뿐이죠. 이건 걷는다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들어오셔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운동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비실체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동사로. 이게 서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에요. 우리가 근대 과학이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이 탄 근대 과학이라는 게 오늘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변화. 물질의 세계에서 운동의 세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원자 이렇게 얘기할 때 원자 혹은 전 이렇게 전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자. 세계에 있는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전자는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전자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그리시죠? 그죠? 안드로메다에 있는 전자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지구에 있는 전자와 안드로메다에 있는 전자는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구별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건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운동적인 차원에서 나중에 구별이 다 될 거예요. 이렇게. 운동 방식만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세상을 보세요. 자, 지금 겉으로 보기엔 물질적으로 다 다르죠? 이렇게 보는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세계가 있는데, 운동성으로 그 사물을 정의할 수 있는 방식이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이라는 물질성을 공유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운동성으로 보면 미소리는 계속 뜨개질을 하고 앉아있어. 계속. 어느 경우에도 뜨개질을. 그리고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계속 먹고 있어. 먹고 있어. 그렇게 하면은 동사로 보면 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 겉으로 보기엔 인간으로 가깝지만 얘는 뭐에 더 가깝냐면 거미랑 더 가까운 거고. 이쪽은 예를 들면 아메바랑 더 가까운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이나 운동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는 것과 물질성을 가지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는 거라고요. 근대 과학은 운동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우주는 운동성에서만 차이가 나. 운동하는 것으로서만 뭘 규정할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출발이 누구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이게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시기잖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운동, 물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과학의 역사를 보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면 1564년에서 1642년이거든요. 이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우리가 이 그 2교시에 하게 되는 스피노자가 1632년생이에요. 1632년, 요 시기예요. 요 시기. 이게 다 이게 막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스피노자가 뭐를 했냐면 망원경 렌즈 깎는 일을 했어요. 갈릴레오는 뭘로 유명하죠? 망원경 본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망원경을 본 걸로, 망원경으로 이게 목성 쳐다봐가지고서는 유명해졌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렌즈를 이쪽 스피노자 사는 쪽에서 깎아서 대줬어요. 이쪽에서. 그래서, 그래서 막 그런 논문이 있어요. 갈릴레오는 스피노자의 렌즈를 썼을까? 막 이런 거. 그걸 알아서 뭐 할까 싶은데, 하여튼, 요 시기가 또 하나의 시기예요. 요 시기. 19세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19세기 중엽부터 우리가 볼 게 20세기 중엽까지잖아요. 요 시기가 서구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이고, 또 하나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 그래서 스피노자도 1632년이고 요거보다 약간 앞서서 누가 있냐면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 시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16, 17세기. 요때 이제 넘어오는 요 시기가 하나가 있어요. 요 시기가. 1642년에 죽는데 요때 누가 태어나냐면 뉴턴이 태어나요. 이렇게 됩니다. 뉴턴이 태어나요. 1642년에. 갈릴레오의 뭐 환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죽고 태어날 수 없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 하면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죠? 그런 말을 갈릴레오는 한 적이 없어요. 갈릴레오는 한 적이 없는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지구는 돈다는 거예요. 돈다는 말이 뭐냐면 지구도 운동한다 이 말이에요. 지구도 운동한다.
이 이전까지는 누구의 세계관이 서구를 지배했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서구 사회를 지배했어요. 이게 중세적인 세계관이기도 해요. 중세적인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만 얘기를 잠깐 드리고 이쪽으로 갈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가운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천구가 있습니다. 이 천구에 별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별들이. 천구. 그러니까 천장이 있다. 뭐 하늘에 천장이 있어요. 여기에 행성들, 금성 이런 애들도 박혀 있고 여기에 이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구가 있고 여기에 천구. 이게 이제 하늘인데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하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요. 지구는 가운데 있고 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만 운동하냐면 기본적으로 하늘만 이 천구가 돌아요. 천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구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런데 어디 갔어? 갈릴레오는 누구도 돈다? 지구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세요. 천구 그 이전까지는 누구는 돌고 누구는 안 돌았어요. 천구는 돌고 지구는 안 돌았어요. 그런데 갈릴레오는 이제 누구도 도냐면 지구도 돈다. 지구도 도는 걸 넘어서 온 우주가 돈다예요. 온 우주가 다 돌고 있다.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하늘 천구가 돌고는 있지만 어디에 정지해 있죠? 천구에 박혀 있죠. 이 박혀 있지도 않고 온 우주에 있는 애들이 다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운동하고. 지구도 운동하고 얘도 운동하고 다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지구도 운동하고 우주는 운동하는 거야. 우주는 움직이는 거야.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도 움직여요. 우주는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어떻게 됐냐면 요거를 우리가 그 여기 지구는 돌지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해했냐면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거. 이 자연은 기본적으로 운동하면 안 돼요. 운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정지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정지에 있는 게. 네. 그래서 지구에서도 보면 얘가 이렇게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걸 떨어뜨리면 정지에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지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다. 라는 거예요. 정지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상태다. 자, 이 정지에 있는 이 우주를 운동시킨 게 갈릴레오. 그러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운동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떤 상태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운동하면 살면 안 돼요. 빨리 어딘가에 안착해서 정지해야 돼.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갈릴레오한테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애들이 다 운동하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억하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구는 어떻게 된다? 돌지 않는다. 두 번째, 자연은 뭐가 정상이다? 정지에 있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세계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첫 번째 지구가 정지해 있고 그 위에 운동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지구상에서 운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도 정지를 향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근데 천구는 계속 돌고 있잖아요. 천구는. 그쵸? 그래서 천구, 하늘. 하늘만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늘만이. 영원한 원운동을 하고 있죠. 지구 위에 사는 애들은 결국에는 정지할 수밖에 없는 것. 반면에 하늘은 영원히 운동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죠? 아, 이거 되게 직관적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요? 직선 운동이에요. 직선 운동. 직선 운동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쵸? 이게 우리 유한한 인간의 삶이에요. 반면에 하늘은 영원히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네. 요거만 딱 아리스토텔레스 일단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우주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는 정지에 있어. 정지가 기본이야. 그 다음에 하늘은 영원히 운동하고 있어. 근데 지구상에서도 운동이 일어나긴 일어나거든? 이 운동은 유한한 운동이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과 끝이 없어. 영원히 거기에서 운동하면서 살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성의 세계고 여긴 영원성의 세계고 여긴 무슨 세계예요? 유한성의 세계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영원성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을 뭐라고 불렀냐면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에테르. 에테르. 이렇게 불렀어요. 에테르. 에테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궤도에서 지금 갈릴레오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구도. 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하늘만 영원히 운동해? 우리는 왜 유한해? 하늘처럼 우리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늘처럼. 우리도 하늘과 같은 운동을 하고 싶어.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갈릴레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야망가예요. 야망가. 자기 삶에서도 야망가였는데, 그 갈릴레오는 오늘날 우리한테는 뭘로 많이 알려졌냐면 물리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갈릴레오는 이탈리아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였어요. 수학 교수. 근데 당시에는 수학이 물리학보다,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하급이야. 취급을 잘 못 받았어요, 수학이. 갈릴레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내가 하급이야? 나 되게 수학도 잘하고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데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네? 나도 저 물리학자들과 다르지 않아. 라고 해서 매번 자기를 물리학자급으로 올리고 싶어 했어요. 자기를. 누구를 올리듯이? 지구를 누구를 올려? 하늘로 올리듯이. 똑같아요. 봐요. 지구가 있고 하늘이 있어요. 여기에 수학자가 있고요. 당시에는 과학자라는 말이 없고 자연철학자라고 그랬거든요. 자연철학자? 이 학급 계급으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갈릴레오가 나 자연철학자와 다르잖아. 막 혼자 명함 이렇게 파고 다니는 거야. 수학자인데. 그래서 지구를 어떻게 하면 위로 올려버렸어요. 사유 자체가 같이 가는 거야. 자기의 야망과. 왜 지구만 이렇게 학급 취급을 받았다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돈다는 말이 하늘이 돌듯이 지구도 돈다는 거예요. 뉴턴은 어떻게 했을까요? 뉴턴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구 어떤 운동한다고 그랬죠? 직선 운동한다고 그랬죠? 뉴턴은 하늘도 직선 운동해. 하늘을 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결국에는 지구도 이 하늘과 우주의 일부분이야.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의 방식의 결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야 인간도 신적 존재야. 이렇게 가는 갈릴레오가 있냐면 뉴턴은 뭐라면 신? 그런 게 어딨어. 인간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운동도 다 지구의 운동처럼 밑으로 끌어내려버려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사유. 이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운동을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을 운동으로 보셔야 돼요. 자, 전기도요. 운동이 전기 동력학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전기 다 흐르는 걸로 아시죠? 막 그죠? 전기 막 흘러다니는 걸로 아시잖아요. 이거 되게 근대적인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전기는 무슨 전기였을까요? 정전기예요. 동전기가 출현해요. 동전기를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정전기는 아시죠? 정전기, 어려운 광용 말고 이렇게 막 비비면 여기 이렇게 되는 그게 정전기예요. 정전기. 그러니까 걔는 흘러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그 옷감 같은 걸로 막 비벼가지고 무슨 돌 같은 거 비벼가지고 거기 전기 뛰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종이 붙나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정전기예요. 정전기는 이쪽 막 비비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현상을 엄청 잘 보여줬던 게 호박이라는 보석 아세요? 호박이라는 보석 모르세요? 노란 보석 있어. 찾아봐봐.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호박이라는 말의 라틴어가 뭐냐면 일렉트론이에요. 전자라는 말이죠. 오늘날 전자라는 말로 쓰는데 이 말의 어원이 정전기에서 나온 거예요. 호박, 호박.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에 뭐가 나오냐면 저렇게 마이너스가 막 움직여 운동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 마이너스 애들이 모여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막 움직여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는 전동체의 전기 동력학에 관하여. 그래서 운동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운동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운동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 뉴턴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갈릴레오만 할 수 있었어요. 갈릴레오가 되게 신기한 게 아까 되게 야망에 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망원경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망원경이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서로 이런 거 쳐다보고 막 이렇게 노는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이걸로 뭘 했을까요? 망원경으로 갈릴레오가 어느 날 하늘을 봤어요. 이게 역사의 순간이에요. 하늘을 봤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난 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릴레오는 이런 느낌. 난 저 위에 있어야 돼.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느낌. 그래서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운동한다라는 세계관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가 어떤 거? 하늘도 지구도 저 하늘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갈릴레오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지구는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오늘 기억하실 이름은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구는 돈다. 이겁니다. 볼츠만은 까먹으셔도 돼요.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